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도 분위기가 좋을까요? 어떨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결국에는 오후에 뭐 돌아서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였고 뭐 글로벌 시장 보니까 일본 네. 니케이 지수도 1.8%나 올랐고 대만 가권도 역시 좋은 흐름 1% 넘게 네. 갭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시장 발목을 잡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FOMC도 그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이슈라든지 인플레이 이슈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고 그러게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I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그 상승폭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스톡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CRB라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시면은 한번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작년에 7월 달인가요? 0.75% 이상한 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6월 달인가 7월 달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연준에서 0.75%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CRB에서 그다음부터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꺾인다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전년 동기에 상승폭이 계속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PCE 지수, 그러니까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4%의 그런 높은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대 말씀했듯이 그 CRB 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6월달, 7월달 정도가 되면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지난 3, 4월달 같은 경우에 다 타방에서 6월달, 7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동결 이제 연말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전에 동결을 하게 되면 3월달인가 동결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이슈는 조금 영향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시장에 어떤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이란지 섹터가 돌아가게 되면서 수나미가 발생이 되고 이 힘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스피 2600포인트 돌파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 코스닥 9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체크할 만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는데 오늘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90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400 종목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 종목 수가 747, 하락 종목 수가 721, 동률입니다. 비슷해졌네요. 네, 비슷해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800 종목, 900 종목이 이제 상승을 그 상승 종목 수 우위를 볼 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종가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쪽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 갖고 판단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면서 그동안 900종목, 400종목이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 흐름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해서 계속 깨지는지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시장의 테마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뭐 꺾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요. 네. 계속 내일도 시장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좋을 때 어떤 네. 섹터나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LCC, 뭐 전기차 충전 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2차 전지 장비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2차 전지하고 이제 반도체가 하루씩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 섹터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일은 이제 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2차 전지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저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 6월 달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상승으로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머스크가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방문도 했고 그리고 스페인 쪽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 두 번째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점유율이 정말 용어 상박입니다. 1등이 25%고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1%, 3등이 테슬라입니다. 13.4%, 4등이 현재 현대차 그룹 10%거든요. 고만고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가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좀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탄테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중점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전기차 충전 관리 쪽 강세를 보긴 했지만은 장비가 좀 더 강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장비 쪽을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설비 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믹싱 그리고 활성화 물류 장비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와 관련해 소부장 배터리 소부장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믹싱 같은 경우 윤성 FNC 뭐 TSI 그리고 활성화 장비 같은 경우는 원익 PNE, 에이프로 뭐 삼지전자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는 코인테크, 아바코, 테벨텐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톱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르긴 하지만은 다시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리스트업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추천주를 윤석 FNC 달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장중에 5%가 올라와 버려가지고 오늘 조정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5%. 그래가지고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 FNC를 말씀드리려고 2차전지 장비를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뭐 윤석 FNC를 포함해서 이제 뭐 활성화 장비라든지 물류 장비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전지 장비 섹터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윤성 FNC 대신에 그러면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내일 시초가에 이제 지난주도 상한가 나온 종목 갖고 왔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아시아. 코아시아? 네, 코아시아 갖고 왔거든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 보게 되면은 이제 넥스트칩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1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DSP에 등록이 됐는데 이게 또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ARM이란 기업의 또 최고 등급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공식 파트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국제구격 기반의 오토모티브 AP 특화칩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유일한 협력 파트너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할 건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코아시를 보시고요. 그리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넥스트칩, 요거는 ADAS 관련돼가지고 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코아시아 말씀드릴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0,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오르는 종목들이 오늘도 몇 개가 있었죠. 그중에서도 코아시아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2차 전지 장비도 아까 뭐 섹터별로 전체 크게 한번 보자고 말씀 주셨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서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